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이 A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죠? A 더하기 A가 되는 거잖아요. 같은 것을 두 개 더하는 거, 두 배가 되는 거죠. 이걸 우리가 더블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죠? 더블. 그래서 2의 두 배는 4, 4의 두 배는 8, 8의 두 배는 16. 이렇게 2, 4, 6, 8, 10. 이렇게. 혹은 3의 두 배는 6, 4의 두 배는 8, 5의 두 배는 10.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, 즉 이게 여기 해결되는 것만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.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? 2와 만나는 곳은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죠? 6이 되죠. 여기는 자동으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그죠? 바로 알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자주색으로 해놓을게요. 보라색이죠. 자주색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표현했습니다.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쉽게 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자는 거죠. 뭐가 있을까요? 그렇죠. 5의 두 배, 5로 연결되는 거, 5의 세 배는 뭐죠? 5, 10, 15, 20, 25, 30 이렇게 쭉 연결되잖아요. 따라서 5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. 이거는 15가 될 거고, 그렇죠? 이렇게 연결되겠죠. 그리고 여기는 25 다음에는 30이 될 거고 이렇게 연결되겠죠. 그렇죠? 글자가 이렇게 되겠네. 얘네들은 우리가 5의 배수라는 것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5의 배수. 5의 배수. 그렇죠? 이렇게 됩니다. 그죠? 그러면 이제 거진 다 찾는데 이제 뭘 좀 알 수 있나요? 8의 배수? 8의 배수 8, 16. 이거는 그렇게 좀 알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몇 개 남아있죠? 여기 하나, 두 개, 세 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과 또 여기 있는 것도 남아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 더하기 할 때 이런 것들 끼워 맞추게 했었죠?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기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쉽진 않습니다.